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인데 날씨가 쌀쌀합니다. 겨울 라면 먹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날씨가 살짝 풀렸다가 오늘 제법 또 춥습니다. 오늘 라면은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타트로 멸치 칼국수랑 그다음 라면 한 그릇, 짜장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멸치 칼국수를 먼저 먹을 건데, 물 적당히만 넣고 그다음에 가스. 가스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 라면 3개를 끓여야 되는데, 여기가 인적이 잘 없는 곳인데, 일전에도 먹었지만 여기 산 밑에 뒤에 담벼락 있고 탑차. 탑차 안에다가 이거 딱 세팅해 놓고 문짝 지금 두장 열어 놓고 먹는 겁니다. 딱 좋습니다, 여기. 아까 운행하다가 이제 톨게이트 나와서,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와서 현관 같은 데서 먹을까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야, 여기만한 데가 없다. 우리 동네지만 여기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자, 일단은 멸치 칼국수, 부드럽게, 스타트로 멸치 칼국수 가볼 겁니다. 농심에서 나온 거, 최근에 이마트 가끔 가는데, 농심 라면이 이렇게 멀티를 이제 두개 같이 사면은, 사면 살수록 할인되는 그런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요거랑 짜파게티랑 멀티 두 덩어리 사가지고 할인해서 샀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맛있게 먹는 거 위주로 해서 영상 찍겠습니다. 너무 말하고 또 늘어지면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빠르게 끓이기 위해서 스프부터. 끓습니다. 벌써 끓습니다. 라면 이거 바로.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으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먹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저는 일주일 일과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한 주간 고생하기도 했고, 또 끌어오르네. 이렇게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거품이 지금 넘치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생도 했고, 날도 춥고 따뜻한 거품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안 되겠네. 저번에 그 해물 칼국수도 이게 엄청 끓어가지고 난감했는데, 불을 일단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줄여갖고 끓여야겠다.
내가 워낙 세가지고 화력이. 국물 냄새가 올라옵니다. 네, 저만의 소소한 겨울, 네, 겨울 야외, 네, 라면 먹방입니다. 거기에다가, 네, 파김치, 예. 파김치 강력합니다. 뭐, 어디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슬슬, 예, 나고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시오. 겉면이라, 예. 겉면을 잘 안 익는데, 예, 지루하지 않게 아침에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남겨놨던, 예, 존슨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이 추워가지고, 예. 소세지 기름이, 네, 굳었습니다. 기름이, 네, 안 되겠습니다. 기름 걷어내고 이거 이따가 라면에다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담배 냄새가 강력하게 좀. 어우, 멸치 육수 냄새가 납니다. 예. 기름에 튀기지 않은, 예, 겉면이고 멸치 칼국수. 예, 겉표지에는 그 바지락 칼국수, 예, 비주얼이랑 똑같이 생긴 칼국수가 있습니다. 바지락이랑 호박이랑 파, 고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한번, 예, 진짜 그런 맛이 나나 먹어보겠습니다. 하루 쟁이 익힐 것 같으니까, 예,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예, 마침 또 찬바람도 더 불어갖고 춥습니다. 얼른 먹고 싶습니다. 담배를 끄실 때가 됐는데, 예, 담배를 하루 쟁일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손이 얼어갖고. 어디서 나는 거지, 냄새가? 자, 일단 국물. 와, 살아있다. 와, 꺼야겠다. 와, 국물이 쫄았습니다. 네. 국물 살짝 올려갖고. 네, 비주얼 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진짜 칼국수처럼 되어있고, 네, 이렇게. 예. 네. 죄송합니다. 왜 안 쓰지? 예.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잠깐 내려놓고 보이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아, 박음차를 올려야지. 와, 박음치. 어, 배고파. 면발이 안 끊겨서 그냥 한 입에 다 넣었는데 아주 충만합니다. 어우. 와. 국물을 먹는 순간 예. 식도를 타고 뜨거운 국물이 예, 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쫙 퍼지는데 그 파김치 없이 네. 제대로 된 제대로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칼국수가 어떤지. 시중에서 칼국수집 가면은 어디 바닷가나 가면 칼국수 먹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의 맛은 안 나는데 그래도 느낌 살짝 납니다. 네.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타트로 칼국수 먹어봤는데 예.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예. 일단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잠깐 끊었다가 예.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라면 한 그릇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